너와 나의 꿈은 하나니 춤추던 시간들은 모두 다 지나가고 밝아오는 새빛 하늘이 재촉하는 지금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한 길이었었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야 아주 매력 덩어리예요 자주 만나요? 예. 예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 어떻게 예. 만나면? 술 한잔 하죠 예, 저희 그래. 모임이 근데, 또 근데 이제 형은 잘 못 먹고요 저만 이렇게 혼자 먹고 이렇게 형이에요? 예. 네. 아 그래요? 왜? 아 형님 환장형인데 진짜요? 왜? 우리 상태씨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 피부 장난 아닌데 지금 옆에서 보니까 난리 났네 모공이 안 보이네 진짜 좋아요 그래요? 그래요 울지 말아요 네 그래요 울지 말아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서 오랜만에 청춘 야, 진짜 빠른 노래 어떻게 이 노래 정말 빠른 노래인데 가사 많고요 유대산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하는 거야 야 가만 여러분 오셨나요 가자 사이에 가사에 집중해 가사에 이렇다 이렇다 할 백도 비전도 지금 당장은 없고 흥망한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먼 훗날 내 덕에 호강할 너의 모습 그려봐 미쳐야 본전 아니겠니 네 인생 걸어버려 용아 닿는 도사 그렇게 연락을 찾아봐야 전 없어 안타깝습니다 예, 어떡해 결과가 나왔죠? 나왔습니다. 아, 네. 예예. 자 그래서 윤희석 안상태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. 세 번째 대결 려 루나 대 여행 스케치 박정수. 자 여름 무도 특집을 함께하고 있는 전국 이번 예선전 먼저 려 루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이번에 이제 어떤 뮤지컬로 두 분이 모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네 저희 하이스쿨 뮤지컬이라고 네, 동명의 영화 하이스쿨 뮤지컬을 저희 한국에서 이제 초연으로 하는 네, 작품인데요. 저 제가 농구부 주장으로 농구부 아니, 주장으로 그, 되게 잘하나 보다 농구를 네. 그죠? 완전 발이 안 보이는데요. 발이 안 보여. 주장까지 있는 거. 어 그래요. 한번. 오야 자. 정말 멤버들이 많이 놀렸고요. 네, 우선 아시잖아요. 알죠. 알죠. 스스로. 그러면 저기 우리 려욱은 농구부 주장으로 나오고 네, 그리고 제 여자친구로 네. 이제 강렬로 네, 저는 가브리엘라 역할을 맡은 가브리엘라. 트로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은 수줍은 천재소녀입니다 키스신 같은 것도 있어요? 아 참 또 왜요? 이게 무슨 반응이야? 있어요? 있구나 네. 어머 한 세 차례 정도 한 회에 세 차례 정도? 네, 세 차례 정도 오, 이제 할까 이게 무슨 하이스쿨이야 네. 요즘 아니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무슨 아니 근데 요즘에 세 번씩 뽀뽀를 굉장히 빨라요. 우리 그러면은 네. 우리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우리 한 대목을 조금 그래요. 보여 주세요. 예. 이 가슴 떨림 이제 눈부신 바로 그대를 내 가슴이 알아본 거죠. 자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두 선배님과 박정수 선배님 세 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같이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아마 네 뭐 박정우 씨 오늘 같은 날이면 또 우리 또 김민우 씨 또 조정현 씨 네. 뭐 그런 같은 부류에 같이 활동했었죠. 그렇군요. 네. 그 혹시 죄송한데 선배님 쌍둥이 아니시죠? 아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예. 보면은 저기 나는 지금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.
아 동생이에요. 오 어쩜 그렇게 닮으셨을까. 나는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.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.